않고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감 오늘 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끝이 잘 됐죠 이때 우리의 관심사는 그거죠 끝이 어떻게 되나 잘 됐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다 얼버무리면 안 되고 7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세 친구에게 노하신다 너희는 욥에게 가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 욥이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욥의 중재에 의하여 용서하겠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친구가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그 제물을 다 드리고 용서를 구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욥기 내내 그랬는데 엘리후는 안 나오고 이제 이 세 친구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의미심장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엘리후로 오면서 닫힌 세계와 열린 세계 얘기를 했습니다 닫힌 세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 제일 많이 쓰는 것 인과율 그랬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그 다음에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합리성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라 그런 결론입니다 세 친구의 말이 그들의 말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 큰 틀을 그들의 이해로 닫아 놓아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들을 욥이 받아서 욥이라는 더 큰 틀 안에 그것이 놓여 있어야 된다고 욥으로 하여금 중재를 하라 그럽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욥에게 나타난 게 뭐죠? 이해할 수 없는 것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한 것 세 친구가 계속 뭐라고 한 근거 고난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다 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 설정이 뭐라 그랬죠 욥기가 욥은 의인이다 해서 출발을 한다고요 욥에게 잘못이 없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고난은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세 친구들은 네가 우기는 것만 봐도 네가 잘못한 거다가 됐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 세 친구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세 친구가 욥의 이해 안에 욥의 경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셋이 주장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욥이 경험한 것 더 큰 것이 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의 합리성과 우리의 인과율보다 더 큰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나쁜 거예요 이해라도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엿장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인과율의 합리성에 드러나거든요 그 도덕에서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으로의 부름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들은 하나님의 마음대로라는 것이 질서가 없거나 혼란스럽거나 아무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죠 그것을 만드신 더 큰 분이다 이겁니다 그 다 무엇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이 가지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여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존재케 한 창조 세계는 그걸 지은 분의 궁극적인 목적
그의 선하심과 복주심과 그가 나타내시려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대로 인도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된 겁니다. 조금 더 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오를 의가 아니라 선일 겁니다. 제 이름에 선자가 들어가는 것도 다 어떤 예정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선하다는 말은 의는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옳음을 얘기할 때는 옳음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의 반대편의 섬으로서 자기를 자꾸 확인하게 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선하지 않은 악한 것을 생각하여 선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 의는 불의가 금방 반대 개념으로 떠오르지만 선을 얘기할 때 악을 떠올려서 선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선과 악은 굉장히 멀어 보이고 의와 불의는 이렇게 경계선에 붙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긍정적인 목적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욥기가 제시하는 결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나 합리주의를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분위기가 다분히 냉랭해지고 비정해지고 이렇게 실제적이기보다 이렇게 자꾸 관념화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누리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래서 스펄전 같은 설교가는 제가 많이 그 가슴 찔리는 얘기를 했는데 설교자는 쾌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미 있죠? 저는 쾌활할까요? 그거 많이 이렇게 가슴이 찔리는데 욥기는 쾌활할까요? 그렇진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쾌활한 걸 이제 앞으로는 많이 할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결과가 이제 욥의 딸이 몇이 있었죠? 딸이 셋이고 아들 일곱을 두는데 아들들로는 이제 그 복을 설명하기가 없나 봐요. 아들은 뭐라고 해야 복의 크기, 복의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딸이 나와요. 딸이 첫 딸은 여미마고 둘째는 그시하고 셋째는 게렌합복인데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이쁘고 사랑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수량이나 어떤 성공보다 더 큰 어떤 예술성을 가진 깊은 만족의 감사와 정말 찬송으로 막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고 찬란한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했냐? 그게 오늘 결론에서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 속에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나타나시니 폭풍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의미심장하고 폭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쁜 딸을 줬다.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게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게 중간에 드라마 작가가 갑자기 바뀐 것 같이 성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주 멋진 연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욥기 내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느낌을 가집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을 놓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를 하는 하나님, 친구들과 욥의 논쟁을 지켜보는 하나님, 심사위원 같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는 그런 제3자적 구괴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건 그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개입하고 계시다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이 막 불타올랐다는 표현인데, 호세아 11장에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그 범죄한 북왕조 이스라엘을 이제 꾸짖으시고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느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의 당시 현실입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건 북왕조를 지칭하는 한 대표되는 그 열두 지파 중에 하나인데, 에브라임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요? 그 대표적인 지파라서 북왕조를 부를 때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거기 같이 있었던 그 평원에 있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같이 놓겠느냐? 고모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멸망을 자초했고 너희 망한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어찌 너희를 온전히 포기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인과관계 이상 할 다른 수단이 없죠. 인간은 이렇게 잘못된 걸 뒤집을 능력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인 거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걸 뒤집으셨습니다. 사망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가지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누구시냐? 할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역사와 개인 인생에 개입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와 우리와 씨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라 그러죠. 우리로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왜 그렇게 요구했냐고요? 우리 욥기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신다.
자기 자식을 잡을 만큼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일들을 따라오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고약한 시험을 하시는가? 그런 희생을 요구한 그런 의미 아니라고요. 거기에 부활이 나타나고 나중에 예수 안에서 그게 뭔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잡은 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얘기를 하면 바치기로 순종을 하니까 살려줬다. 그렇게 우리 이야기를 끝에 가서 뒤집는데 죽여도 살아난다니까요. 죽이고 죽으라니까. 아이고, 거기에 이제 거기가 어렵죠. 죽이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도 어렵죠. 그럼 또 가봐요. 얍복나루를 가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동안 다 했던 거니까 창세기 28장에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베델에서 만나시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를 약속합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걸리죠? 20년 걸려서 야뽕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붙들고 씨름하죠. 야곱이 항복 안 하잖아요. 환도뼈 부러지고 매달립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니라. 탕자가 돌아와 저를 아들로 대하지 마소서. 나를 종의 하나로 보소서.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사람으로 더불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는 늘 아들 보고 나보다 낫다 그런다니까요. 아버지가 가만히 두고 보다가 성공하니까 찾아와서 난 네 아버지다 그러지 않고 씨름씨름 해서 아들을 만들어 놓고 너 잘났다 그런다니까요. 너는 뛰어나다.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그런 뜻이라니까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나왔잖아요. 요셉을 옥에 가두고 하나님이 가뒀대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그 쇠사슬이 그 몸을 묶었는데 제가 직역을 했죠. 쇠사슬이 그 혼을 뚫었다. 꿰뚫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폭풍 속에서 나타나셨다라는 말이 다 그런 것을 함축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구경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잖아요. 같이 계세요.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리시고 필요한 시간만큼 말씀하시고 필요한 시간만큼 놓아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안 하세요. 놓아뒀을 때도 지켜보시는 중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욥이 어떻게 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요한 한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그를 붙들고 계셔서 이제 막 있기를 기다리셔서 뚜껑 열어보는 그 음식하듯이 그렇게 폭풍 속에서 욥에게 뛰어 들어오시는 것이 결말인 것입니다. 시편 136편에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이 반복되는 시입니다. 거기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욕기를 하면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도 봐준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티끌과 재가 문제가 아닙니다. 를 만드신 하나님.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여 이 낮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어떤 낮은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의 자리입니다.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비천한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며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대적이 누굴까요? 제가 아는 대적은 이겁니다. 제가 아는 대적. 자폭과 타협. 우리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적. 신앙인이 가지는 최고의 적. 자폭과 타협. 어디다 써놓으세요? 성경책 앞에다. 자폭과 타협. 자폭과 타협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그 깊이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원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는지 몰라서 자폭하거나 타협해. 자폭하거나 타협해. 자폭의 한 형태가 뭐냐면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했죠. 계속 회개해서 안심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갖고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게 끝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디까지 울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가 폭풍 속에 있고 내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걸 늘 매일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너를 인하여 내 속에서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이제 뜻밖의 얘기가 나오는데 뜻밖의 얘기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서 한 얘기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뛰어와서 건너와서 은사 얘기가 나오는데 12장과 14장의 은사 얘기예요. 그 가운데는 사랑장이에요. 은사 얘기를 하다 가운데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이 무슨 이런 좋은 얘기, 달콤한 얘기를 하는 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은사 얘기 가운데 껴요. 근데 은사 얘기를 왜 하냐면 시기와 경쟁과 그 자랑을 경계하면서 은사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은사는 너 자신의 우월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12장 몇 절인가요?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났으면 주변에게 다 유익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욥기에서 재미있는 거 뭐냐면 마지막 결말이 욥이 옳고 세 친구는 틀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옳음이 세 친구들을 부둥켜안는 대로 가서 최고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래요.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옳으면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사람과 기뻐야 돼요. 여러분의 옳음이 다른 사람과 불화가 되면 그건 옳은 게 아니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 누구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의 무시무시함에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있어요. 어디도 들어오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게 욥기에서도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하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데 신앙은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유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확인을 위한 유능은 필요 없고 유능하려면 유익이 되려는 거죠.
유능하려면 유익이더라. 유능하려면 유익이더라. 쭉 그 얘기를 해요. 끝에 뭐라 그러냐면요. 29절 가서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굉장히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 유익해라. 더 많이 유익해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랑이 은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은사를 가져와서 유익해야 되듯이 유익한 길에서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은 다 상대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를 위한 것이며, 사랑은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게 사랑장에 8절에 오면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욥에게 뭘 요구했어요? 세 친구를 그 중재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내라 그러지. 그렇죠? 품으라고. 네가 맞다. 그러나 네가 저 세 친구를 품어야 된다. 인과율과 합리를 품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크지만 그 품고 있습니다. 이것과 것이 수평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열려있는 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서를 드러내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와 일하심과 궁극적인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굉장한 결론이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죠. 믿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이게 기독교의 위대함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로 돌아오죠. 은사에서도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이해와 확인에서도 논리성으로 돌아와 구별하죠. 틀리면 언제나 구별하죠. 분리되죠. 신앙으로 오면 묻고 감싸라는 거죠. 아,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야만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의 결말은 그리 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죠? 고난을 통해서 갑니다. 고난당한 것을 억울함을 보상해 준 것이 결론이 아니라 고난으로만 이 자리를 간다는 겁니다. 고난으로만. 욥이 뭘 경험했죠? 억울한 걸 경험했어요. 억울한 것을. 세 친구는 뭐였죠? 그들은 분명한 걸 얘기했어요. 누가 더 크다고요? 억울한 것을 경험한 것이 더 크다고요. 누가 누구를 감싸라고요? 억울한 자가 분명한 자를 감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억울함을 통과해서 가는 자리에 욥이 왔다고 결론을 내려요. 몇 배 복을 받았다고요? 두 배 갑절이나 복을 받았다고요. 그게 성경의 모든 얘기죠. 히브리서 2장 가시겠어요? 히브리서 2장이었나? 5장이었을 텐데 왜 2장이라고 여기 써놨을까? 요새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2장으로 갔다 5장으로 갔다. 제가 볼게요.
5장이에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고난 때문에 뭘 할 수 있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대요. 왜? 고난을 받아보셔서 인간의 약함을 체휼하셔서 최악의 자리에 가보셔서 누구에게나 변호를 할 수 있고 편을 들 수 있대요. 그 누구도 가롯 유다도 회개했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약속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강도에게도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뭘 해서 알았다고? 이 고난의 자리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을 다 끌어안을 만큼 깊고 넓어지셨어요. 실제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돼요. 그 감싸는 보자기가 튼튼무쌍해지고 무한히 넓어지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자기를 내어줘서만 싸매는 하나님의 방식, 상대방을 무릎 꿇려 자기의 소유로 삼는 방식이 아닌 자기를 주어 감싸 안는 기독교가 그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설득하고 일하시는 방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의 자리까지 요구하시고 부활시켜 받는 영광, 그게 기독교죠. 여기까지 와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면 세상은 늘 우리 보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안심과 해결과 증명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면서 본 거예요. 누구를 구별해서 떼어 밀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 울어야 되고 뭐 부둥켜 안을 그런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그 무섭게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욥이 42장이나 끌려온 자리까지를 우리의 현실, 하나님이 살게 한 구체적인 도전 속에서 확인하세요. 손 한번 붙잡고 울어왔고 되지 않아요. 이걸 쾌활하게는 말 못하겠죠. 이 답을 우리가 성경이 제시하고 갖고 있고 그 증거를 예수 안에서 갖고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기억하시고 승리하세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자폭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무슨 타협? 대강 쉽게 해결을 보는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도전 앞에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불붙는 사랑에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서 제대로 익으세요. 제대로 영광스러워지세요. 아름답고 멋있고 찬란해지세요.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에게 욥기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우심과 그리고 선하심과 그 기가 막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오늘의 도전이 그렇듯이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 안에서 증거하신 부활의 능력을 모르면 우리는 사실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자폭과 타협에서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걷게 하사 마침내 동일한 결론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한 후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가요. 말씀만을 전해요,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다.